박준금, 연예계 복귀와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 2018년 5월 29일 방송되는 MBC 비디오스타에서는 청춘보스 특집. 박혜준은 예쁜 누나 편으로 외양은 세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가녀린 4명의 누나 김수미, 임혜진, 박준금, 윤영미가 출연합니다. 그중 절대 동안에 믿기지 않는 나이에다가 철강회사를 운영하셨다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 규모로도 유명한 배우 박준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박준금은 1962년 7월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57살, 환갑을 3년 앞두고 있는 나이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동안 외모로 2011년 SBS에서 구정특집으로 기획된 동안선발대회에 출연해서 과거 젊은 시절 배우 심세경과 똑닮은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JTBC 가상결혼 예능에서 이른바 연상돌싱녀와 연하 노총각 컨셉으로 개그맨 지성렬과 케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박준금의 동안 나이로 인해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연가자로서 박준금은 1982년 KBS 주말 드라마 순회에서 주연을 맡고 있던 배우 원미경이 스캔들로 KBS 드라마 출연정지 조치로 하차하자 대타로 들어오며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봄봄, 전설의 고향과 같은 작품에서 얼굴을 알린 후 1987년작 KBS 드라마 3호곡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1994년 결혼과 함께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인기를 얻게 된 작품이 바로 2010년 화제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의 현빈 엄마 문근홍 여사 역할이었는데요. 아래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당시 현빈 모친이자 대기업 오너 역을 맡았던 박준금의 실제 재력이 드라마 못지않다는 얘기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더랬습니다. 배우 박준금은 결혼 생활 역시 큰 화제였습니다. 1994년 사업을 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연예계를 완전히 떠났지만 그러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운이 찾아듭니다. 무려 12차례에 걸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한 번은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되었던 박준금은 결국 2005년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박준금의 이혼 사유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서 기인된 남편과의 불화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박준금은 다시 연예계로 돌아옵니다. 2011년에는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해서 그간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고 2013년에는 MBC 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에 출연해서 연예계 복귀 이후 코믹 캐릭터가 아닌 정극 캐릭터로 연기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배우 박준금은 일명 엄친딸, 금수저 집안의 딸로도 유명합니다.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서 아버지가 철강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철강회사 회장 딸이라는 루머와 함께 혹시 박준금이 포스코 박태준 전 회장의 딸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던 것입니다. 박준금의 아버지는 철강과 군납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이후 대한스포렉스는 강원도 춘천에서 유명한 헬스, 사우나 회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역 유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박준금의 아버지는 박준금을 포함해서 세 딸에게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박준금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고향 춘천의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와 안산 대부도의 땅까지 상당한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드라마에서도 부잣집 사모님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기도 하거니와 드라마 촬영 때 스태프가 준비한 의상이나 보석 등의 소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자기 것을 착용하고 연기하기도 한다네요.